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유, 다 왔다, 다 왔어. 아유, 오랜만에 차 운전을 했더니 피곤해 죽겠군. 야, 봄수야, 요루야! 도착했어! 아, 뭐야, 드디어 온 거야? 아, 도착했다. 너무 오래 걸렸어, 여기. 아, 여기가 바로, 어? 그, 대전에 있는 동물원이란다. 아빠. 어허, 어. 저기 왜 200이라고 써있어? 200이 아니고, 영어로 주! 동물원이란 뜻이야. 주. 영어로 주가 동물원이야. 자, 한번 동물원으로 들어가 볼까? 좋았어. 동물, 아유. 동물. 아유, 동물 똥 냄새들이 나네. 아유. 아. 동물은 그 동물은 우리 집 바둑이밖에 모르는데. 아, 아니 아니야. 요리야 빨리 와. 왜 이렇게 느리게 느리게 걸어요? 네가 오고 싶다고 온 건데. 가자. 가자. 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환상의 동물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동물원인가요? 아, 그럼요, 그럼요. 여기서 여기가 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어, 이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동물원이에요. 어, 얼마죠? 1인당? 저희 애들 들어가는데. 아, 성인은 5만 원, 어린애들은 공짜입니다. 아, 너! 아, 그러면은 아빠 빼고 들어가자, 요리야. 아, 아저씨. 아, 네. 아, 소피, 저도 일곱 살인데 공짜로 들어 보내주시면 안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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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뭐 어떡해? 당장 나 뭐 어떡해? 아, 나, 야, 야, 아, 됐다. 어, 야, 어, 경찰 부른다, 경찰. 아, 저도 일곱 살이란 말이에요. 아, 봄새야, 봄새야. 아빠가 내 친구가 됐다. 아, 어때 나이 언니 실력이? 오, 완전 감쪽같이 어린애 같았어. 아, 어쨌든 봄수야, 봄수는 이 동물원 와가지고 어떤 동물을 보고 싶어? 몰라, 나 아는 동물이 없는데. 요루는? 아, 뭐라고? 아, 팬더 보고 싶다고? 에, 그치 그치, 팬더도 좋지. 자, 동물원의 지도를 볼까? 우리가 여기니까. 어, 동물원이 엄청 크네. 자, 일단 그러면은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좋았어.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자, 어떤 동물들이 있을까? 아이고, 동물 응아 냄새 심하다, 그치? 야, 봄새 요루루 그 손 꼭 붙잡고 다녀. 잃어먹으면 안 돼. 일로 와. 빨리 와, 요루야. 자, 어디 보자. 어유, 뭐야, 동물원에 야 강아지가 돌아다니네. 너 늑대인데? 아, 그래? 아니야, 강아지야. 강아지야? 이거 뭐지? 늑대라고 써있는 거 같은데. 어유, 일로 와봐. 어? 기린이야. 이 뭐야 이게? 기린. 이게 기린이라고? 어, 기린이잖아, 기린. 오. 이게 기린. 와, 이게 목 엄청 길어. 어? 아이고. 아이고. 어, 사육사 아저씨가 아이고, 기린. 앉아. 어? 아이고. 어, 어. 아이고. 어. 아이. 아이고야. 아저씨가 기린 목 부셨어? 아니야, 야. 아이, 뭐 건강검진 중이에요, 건강검진. 아. 아이고, 걔. 아, 아, 괜찮아. 아이고, 아이고, 목 상태가 왜 이래? 아이고, 이 자식이. 아, 기린이 아파하는 것 같은데. 봄새야, 걱정하지 마. 봄, 어, 그 뭐야, 사육사 아저씨가 지금 기린을 건강 검진 해준 것 같아. 가자, 가자. 자, 여기 보자. 여기. 여기는 늑대가 갇혀 있는 곳인가 봐. 꼽아줘, 늑대라니까. 어, 늑대! 야, 늑대랑 싸우고 있어! 어, 뭐야. 어, 늑대들이 많이 화났나 본데? 어, 얘도 얘도 눈이 많이 빨개졌다. 어여. 가! 너의 동족의 원수다! 아, 봄새야, 저게 바로 늑대란 거란다. 와, 아빠 늑대 완전 흉폭한 것 같아. 아, 그럼 조심해야 돼. 아유, 사람을 볼 수도 있다고. 일로 와, 봄새 빨리 와. 위험하니까. 도망가. 자, 늑대도 봤으니까 이제 먹어보지. 오, 늑대. 아니, 늑대가 아니지. 어, 봄새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알아. 이거 뭔데, 아빠 이거. 이게 뭔데? 이거 아빠야. 아빠라고? 어. 어디서 봤는데 이런 건? 아빠는 이런 거
어, 못 봤는데. 아빠 화장실이래. 나 우리 같이 목욕할 때 봤어. 목욕탕에서 봤다고? 아빠 걸? 아빠 닮았어? 이거 아빠야. 아빠 닮았어 이거? 아빠 닮았어. 어, 하나도 안 닮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아빠가 아니고 코끼리라는 거야. 코끼리. 어, 아니야 아빠인데. 코끼리 아저씨는 손이 아 뭐야 코가 손이래 이런 노래 못 들어봤어? 아 그거? 어 그거야 그거 이거 코끼리잖아. 어, 확실히 손을 손같이 기다란 걸 달고 있구만. 어 그럼 이거 이게 코끼리는 코가 손이라서 이걸로 다 뭐 먹이도 먹고 그런단다. 그럼 저걸로 가위바위보도 해? 그럼. 우와 어. 안 할 텐데 우와. 어 요루가 많이 놀랬나봐. 어. 저게 바로 코끼리란다. 아 요루가 좋아하는 게 팬더다. 쿵푸 팬더. 팬더. 어이 귀엽게 팬더 아빠. 어 팬더 이상하게 생겼는데. 아 팬더는 원래 약간 그 쿵푸 팬더 봤지? 응. 어 엄청 귀엽게 생겼다. 그치? 어. 어 얘는 대나무를 좋아해. 대나무를 먹는다고. 자 이제 다른 것도 보러 갈까? 아빠 근데 여기 동물들 굉장히 마치 죽어있는 듯이 생동감이 없어. 아니야 야 보험사 그래도 이게 아빠랑 같이 동물 오니까 좋지? 자 이거 빨리 와! 빨리 와! 아 요루가 이 녀석! 아 요루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때를 쓰지? 빨리 와! 어? 아빠 맛있는 거 사줄게. 오, 빨리 와. 한시 빨리 내 동물을 보고 싶다고. 그럼 이번에는 멋있는 거 보자. 자 일로 와봐. 어? 뭐야 이거? 오! 이거 이거 그거네. 범고래네. 어? 아빠. 어. 범고래가 선체로 죽었어. 아니야. 지금 이렇게 점프한 거야, 방금. 아. 아, 멋있다. 그리고 짱 크다. 이 안에 보면은 어 오징어들도 있을 텐데 오징어가 없네. 나 이거 왜 없는지 알아. 어, 왜 없는데 오징어? 이거 다 풀어 놨는데 제가 잡아 먹은 거야. 아, 어쨌든 근데 동물들은 말이야 이렇게 동물원에 갇혀 있으면 답답할 거야, 그치? 어 맞아 불쌍하다. 여기도 이렇게 원래 이 몸집 큰데 이거 여기 있으면 되게 답답하겠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다 갇혀서 답답할 텐데 근데 우리는 또 동물원 와서 이렇게 또 구경하니까 좋은 거잖아, 그치? 저 근데 저 구해주면 안 되나? 안돼 갇혀 사람들. 이 늑대들도 아까 어 야생이 그거 갖고 있던데 야생으로 가면 안 되나? 그러게 좀 불쌍하긴 하네. 아까 어? 막 사육사도 막 따랐잖아 막. 어 막 저 아저씨가. 어? 야 여기 말이다 말. 오 말. 어, 아저씨. 아 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유. 이 녀석이 말을 안 듣네. 아이 나와 이 녀석아 나와. 어. 어 아저씨 아. 때렸어. 으야. 으야. 어. 아 말을 안 듣. 아. 이 자식이. 에이 이 자식이 말을 안 들어. 말. 아. 말이면 말을 들어야지. 어이. 아이고 야 범수야 원래 동물원에서 이렇게 대하는 거야 동물들? 아니 아무래도 사육사 아저씨가 약간 사육하시는 분이잖아. 말을 안 들으면 혼내키는 것 뿐일 거야. 저 말들 불쌍해 꼬마야. 네. 아 이거는 때리는 게 아니라 네 어 말은 엉덩이를 때려줘야 좋아하는 거예요. 아닌데 저 싫어하는데. 아 꼬마야 엉덩이 대봐. 어때? 어? 좀 좋은 거 같기도 하고. 그래 그거야. 아, 비슷한 거야. 아, 그런 거야. 어쨌든 그 저 말도 답답하겠다, 그치? 그러니까 다 꺼내주고 싶네. 요루가 뭐라고 하는데? 사육사육씨! 아이 동물들 좀 살살 사육해주세요. 아유 무슨 소리야. 그러면 사육사가 아니지? 네. 야 보험사 다른 거 보러 가자. 다른 거 보러 가자. 저 아저씨 이상해. 아 이제 어 이거는 야 봉수야 이건 양이야 양. 이 농장이다 완전 농장. 아 이거는 양털을 깎을 수 있는 거야. 양털 깎아가지고 사람들이 옷도 만들고 저기 돼지다 돼지. 뭐야? 얘는 동충하초? 아니야 얘는 버섯소라고. 손대 버섯이 자라. 뭐야 그런 게 있어? 모르겠다 나도. 야 저기 닭 보이지 닭. 네가 맨날 먹는 거잖아 치킨. 에 저게 치킨이라고? 아 그럼 저기 뒤에 있는 건 돼지고기야 돼지고기. 아 근데 치킨이랑 돼지고기 안 닮았는데 거짓말 같은데. 아
아니야 아니야 저게 아니 그랬어 어쨌든 얘네들 어? 여기 갇혀가가지고 답답하겠다. 근데 얘네는 아. 뭐야 평생 갇혀 사는 거 아니면 여기 막 어? 조금만 있다가 다시 풀어주는 거야? 아빠 생각 말이야 얘네가 아무래도 사육사에 사육사가 돌봐주면서 평생 여기 갇혀 사는 거 같아. 그때 아까 그 사육사가 얘네를 평생 여기다 가둬놓고 한다고? 아 근데 사육사 아저씨가 잘 돌봐줄 거야. 얘네들 행복할 거라고. 봐봐 얘네가 행복해 보이는 눈빛 봐봐. 행복해 보이지? 저걸 슬퍼하고 있어 아이들이! 아, 그러게 좀 슬퍼 보이는 눈이긴 하네. 아 그냥 봄새그라도 어쩔 수 없어. 동물원은 아 사람의 욕심 때문에 생긴 거라서 어쩔 수 없단다. 구해줘야겠는데 구해주고 싶은데 그치 요리야? 어 맞아. 에 우리 대충 봤다 그치? 하 이제 뭐하지? 어디 먹으러 갈까? 나 맛있는 거 아 맛있는 거? 사줘. 알았어 그러면은 아빠도 목마르니까 시원한 거 마시자. 좋아. 아 아저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뭘 드시고 싶으신가요? 아 저는 시원한 음료 세 개만 주세요. 아 시원한 음료수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 맛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물이에요. 우와 맛있겠다. 아 여기도 이거 하나 먹어. 여기 하나 먹어. 자 시원하구만. 자 아저씨 이거 어디다 네. 버려요? 다 먹었는데. 아, 그냥 적당한데 아무데나 버리세요. 제가 치울게요. 아 여기다 버려. 쓰레기통. 여기 쓰레기통 있다. 어 여기 뭐 쓰레기들이 잔뜩 있네. 물병들이. 어 빈 병. 어 잠깐만. 야 어쨌든 봄수야 이제 오늘 동물들도 많이 본 거 같으니까 아 요루는 아까부터 이상한 아저씨랑 얘기를 왜 계속 하는 거야? 아 어쨌든 오늘 요루하고 봄수 오늘 동물 재밌게 봤다. 그치? 맞아. 이제 차 타고 집에 가자. 좋았어. 가자. 아빠 나 근데 이거 나 병 훔쳐 왔어. 아 그래? 야 근데 봄새 오늘 동물원 오니까 어땠어 기분이? 동물원 보는 건 좋았는데. 쟤네가 좀 불쌍했는데. 왜 불쌍한데? 저기 갇혀가지고 저 이상한 사육사 아저씨한테 맨날 맞아가면서. 그래도 어쩔 수 그런 없어.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어. 근데 사육사 아저씨가 또 밥도 잘 해주고 잘 해줄 거야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이제 집에 돌아가자. 저 아저씨 안 그럴 것 같은데. 좋아서 집 가자. 집 가자. 자 출발. 아유 집에 다 왔다. 아유 내려 동물은 재밌었는데. 아 동물 재밌었지. 나 아무리 생각해도 동물이 불쌍한 것 같아. 에이 어쩔 수 없어. 나중에 또 동물원 가자 얘들아. 아 아빠는 오늘 운전을 하루 종일 했더니 아 피곤하다. 아빠는 좀 쉴게 얘들아. 아저 우리 올라갈게. 요리야 올라갔자. 아 그래 내가 쉬어. 아 오늘 동물원 재밌었다. 아 오늘 애들이랑 놀아주니까 아주 뿌듯하구만. 요리야 아까 우리 동물원 갔을 때 걔네들 약간 불쌍하지 않았어? 그치? 동물들 불쌍해.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 요리야 우리가 동물들을 구해오자. 우리가 큰 녀석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아까 우리 음료수 먹고 샀던 데 있잖아. 거기서 이 유리병을 들고 왔거든. 근데 유리병이 커가지고 그 동물들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유리병에다가 동물들을 담아서 그 녀석들 구해주자. 좋지? 어 좋아 너도 좋아하는구나. 저 녀석을 따 우리 그 동물 구하러 가자. 따라와 여루야. 요리야 아빠 잔다. 이 집에 빨리 나가서 동물들을 구하자. 저서 차 타. 얼리 와. 저서 간다. 어 요리 안 타. 따라와 뛰어와. 요리야 우리 들키면 안 돼. 동물들을 무사히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엎드려가지고
외표사 아저씨 몰라가자. 좋았어. 유려 무사히. 응? 저 아저씨 우리 오는지도 모르고 저기 꼬마 좌석을 우리가 요래 우리가 잠깐 아까 그 사육사 아저씨한테 괴롭히 받던 동물들을 다 훔쳐서 아 이 호리병에 갖다 가지고 다 내보내게 해주자. 탈출시켜주자. 그러니까 좌석 빨리 와. 좌석 이 녀석들부터 쉿. 내가 널 다 구출시켜줄게. 여기서 저 이사간 아저씨랑 잊지 말자. 좋았어 좋았어. 아주 잘 들어오는구만. 보리병이 아주 커. 맘에 들어. 다 하나도 빠짐없이 좋았어. 요라 여기 다 담았으니까. 응? 너 뭐가 있었지? 아 좋아. 말 말도 아까 아저씨가 막 어? 막 확대하고 그러던데 너희들 같이 가자. 아주 좋은 곳에 풀어줄게. 응. 좋았어. 너도 일로 오고 나도 일로 오고. 요리 너도 다 담았어? 좋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은 데가 아 늑대. 아까 그 녀석들 늑대 아주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 같은데. 좋았어 늑대. 요리야 빨리 와. 어 왜 눈이 빨개 얘네. 인간 고기를 맛보더니 눈이 빨개졌구만. 좋았어 늑대 또 있어. 늑대 요리야 너도 빨리 늑대 찾아가지고 담아와. 늑대 좋았어. 어? 말이 나와있잖아. 너도 가자. 아름다운 곳으로 가게 해줄게. 봐봐. 자 말, 늑대, 소, 버섯소, 돼지, 치킨 뭐야? 어? 닭, 양. 좋았어. 그래 이제 다시 몰래 나가자. 사람들은 절대 모를 거야. 매표사 아저씨만 속이면 아주 간단하지 이런 거. 어? 너도 가장. 저서 요래 다시 숙이고 가자. 살금살금 됐어. 아유 이게 무슨 소리야. 아유 왜 이렇게 시끄러워 집이. 아 뭐야. 아 왜 내 위에 양이 있어. 뭐야 이거 아. 여기가 너희들 새로운 보금자리란다. 편하게 놀아. 아 이게 뭐지. 아 유라 이게 뭐야. 아야 봄새 이게 뭐냐고. 아빠 우리가 아까 그 동물원에 있는 녀석들이 불쌍해 보여가지고 데리고 왔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야 어떻게 데리고 왔어 근데 이거 이 큰 동물들을? 이 유리병에 넣어가지고 데려왔지. 뭐야? 유리병 안에 어떻게 뭐가 들어있는 거니? 줘봐. 여기 말이 들어있는 거야 말. 뭐라고? 아니 뭐 유리병 안에 말이 들어있어. 뭐야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어? 야 그렇다고 동물 안에 있는 동물들을 다 데리고 오면 어떡해? 이거라. 우리가 행복하게 해줄게. 아 안 돼. 빨리 동물 안에 다시 돌려보내줘야 돼. 아이고 우리 이쁜 말들 아유 밥 줘야지. 아유 내가 돈이 없어도 우리 이쁜 말들이랑 동물들은 우리 자식들 밥 줘야지. 아이고 우리 말들 아빠 왔나? 뭐야? 말수다 말돌아 속상아 얼렸어. 뭐야? 우리 말들 얼렸어. 뭐야? 저기 또래 우리 더블들이 없어.